저기 직구에 있는. 야, 이거 표고버섯이네요? 네. 이렇게 버섯도 생산을 하고 말린 거를 아, 저 안쪽에서 이제 네. 버섯이 네, 네. 그래서 잘하고 있어요. 예. 학생들 학비를 이렇게 장학금 쓰고 이런 거. 이거 다 태양열, 태양광 발전 하나로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해결하고도 그렇죠. 해결하고도 남는 거죠. 남는 전기는 지금 아래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게 이제 자동 시스템인데 예. 감지를 해가지고 온도, 습도, 그 것을 감지해가지고 자동으로 예. 온, 습도를 조절을 해주는 거. 예. 이게 그 흐린데도 14.4kg가 그냥 계속 안정적으로 예. 생산이 되고 있는 거죠? 안정적인 건 아니고요. 예.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예. 햇빛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면은 증가가 되죠. 예. 보통 52kW인데 예. 보통 최고일 때는 45까지 올라가고 45? 예. 그러면 건물 전체에서 한 14.4 정도만 나오면 예. 여기 그 전기 양을 충당을 할 수 있습니까? 충당 완전히 못하지만 많은 비중을 해결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교회가 이렇게 일요 주일날은 교회로 쓰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기가 많이 들어가진 않겠네요. 전기가 많이 들어간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 주일날? 예, 예배할 때도 우리 예배를 하면서 그래서 예. 이제 학교일 때는 강당을 뭐 예, 쓰지 않지만은 예. 강당을 쓰게 되고. 각 교실에 그 전등과 그 에어컨 냉난방을 가동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많이 충당이 되고 예. 절약 시스템도 있어요. 절약 시스템? 한전에서 예. 영어를 이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시스템에 이제 그 가입을 해가지고 예. 절약을 또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현재는 이제 태양광이 유입되면서 예. 이제 태양광은 이제 밑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영으로 나타나는데요. 예. 한전 이제 쓰고 모자른 부분이 이제 한전 여기 표시돼 유효 전력이라고. 네. 21만.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그 뭐 저 너무 오랜만에 찾아뵈서 죄송합니다. 뭘 오래간만이야. 예. 나는 방송에서 많이 보는데. 예, 고맙습니다. 아니 사실은 오늘은 그 이 태양광 그 발전소, 햇빛 발전소 요거를 저 취재하러 왔어요. 좋죠. 그런데 벌써 이 몽골 학교를 여기다 새로 지은 게 몇 년이죠? 2014년 9월에 예. 여기에 학교를 졌죠. 예. 그래서 이 햇빛 발전소는 아마 그 다음에 몇 월 달인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여름인지 봄인지 그때 우리가 저 51kW 아워 그러니까 시간당 최대 출력이 51kW를 생산하는 햇빛 발전소를 세웠죠. 옥상에다가 이 규모들이 51kW 아워다 이렇게 되면 잘 안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지하 1층에 지상 3층, 옥상까지 보면 지상 4층짜리 건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보니까 한 층당 대략 한 150평 이상씩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연건평 900평이에요. 900평. 아, 연건평 900평이에요. 정확하게. 900평짜리 건물이라면 다른 데는 보통 100kW 이상이 들어오죠, 건물에. 아, 물론이지. 이제 여기에 그 전체 한국전력하고 계약된 전력이 우리가 맨 처음에는 한 400kW까지 아마 설치했다가 예. 그거를 이제 줄였지. 그게 이제 비용이 나가니까. 맞아요. 250kW인가 뭐 200kW인가 아마 우리가 난 그 정확히 모르겠는데 예. 그 정도로 최대 출력이 또 그렇게 그냥 설정을 해놨죠. 층당 몇 평일 때 얼마 정도가 들어와야지 괜찮은지를 갖다 알아봤는데 그럼. 그런데 보니까
보통 이 정도 건물이면은, 그러니까 한 층당 최소 10km 이상씩은 막 여유 있게 써야 돼요. 그럼요. 10km 이상씩. 그럼요. 그럼요. 한 층에 뭐 150평 이상, 거기다 또 강당 있지, 시청각실 있지, 이런 특수한 공간들 있잖아요. 그런 공간들은 그 공간만 한 10km씩 들어와야 돼요. 맞아. 그래서 대충 계산해봐도 250km는 들어와야, 적어도. 적어도 250km는 들어와야 여기가 전체적으로 안정적으로 쓸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요. 250km가 들어오면은 기본료만 해도 한 달에 뭐 200만 원 이상씩 내죠. 그러면 그렇게 나오죠. 예. 전기세가 산출하는 방법이 굉장히 복잡해요. 우리가 예. 보통 사람들이 잘 몰라. 근데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은 이 최고치, 피크치를 얼만큼 낮출 거냐 예. 하는 게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게 얼만큼 효과적으로 사용할 거냐. 예. 이것만 잘 컨트롤하면 경제적으로 전력을 쓸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역할, 그 최고치, 피크치를 줄이고 이걸 가장 효과적으로 쓸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햇빛 발전소예요. 햇빛 발전소를 들여와서 쉽게 정리해서 말하면 다달이 얼마씩 벌고 있다고 생각되시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이게 900평의 학교잖아요. 네. 우리 이제 학교인데, 자, 보세요. 일반 학교야 이제 평일날 낮에만 쓰는 거 아니야. 방학도 있고, 그렇죠. 솔직하게 얘기하면 여기는 방학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는 방학도 없는 데고, 예. 주일날에는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로서. 교회도 이게 뭐 우리가 무슨 예배당 하나만 쓰는 게 아니야. 우리는 그렇죠. 아침에 한국인 예배, 오후에는 외국인 예배, 6개 국가의 외국인. 그러니까 이 건물이 풀로 풀로 돌아가. 돌아가잖아요. 예. 주일날에도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가는 거라고.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내가 아까 물어보니까 우리가 한 달에 전기세를 약 100만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돼요. 100만 원을 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야, 사실은. 이거 입증해 주실 수 있어요? 아니, 우리 아, 이거 전기세, 너무 충격적인 전기세 얘기야. 나온 거 보면 되잖아. 그러니까, 전기, 이따가 갈 때, 제가 전기세 영수증 하나 가져갈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100만 원 안에 한단 아니,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안에 맞추려고 하는 거지.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목적을 정한 거지. 최소한 100만, 150이 넘진 않는다는 거지. 그렇지. 100만 원 미만으로 전기세를 내는 공동체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이 원전, 요새 원전이냐, 신재생 에너지냐, 이거 계속 논쟁이 많잖아요. 예. 근데 나는 적어도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는 원전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를 봤고, 예. 30년 전에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사건을 봤잖아요. 예.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나 말이야, 이건 되돌릴 수 없는 재앙이라는 거야, 이건. 맞습니다. 자,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우리가 얼마 전에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나오는 생선 먹어야 되느냐 마느냐 이것 때문에 국제 심판소 가가지고 뭐 이겼다 졌다 하는데, 이게 솔직하게 해가지고 물고기가 거기서 안 잡혔다고, 거기서 잡혔다고 거기 거면 거기서 안 잡혔다고 또 거기 게 아니냐고. 맞아요. 그게 동해로 들어오면 후쿠시마 원전 먹은 원전에 피폭된 물고기가 우리 앞바다 잡히면 그건 피폭이 안된 거냐 말이야. 아니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사실은 웃기는 논리라고. 저런 논리들이. 후쿠시마에서 그 원자력에 오염된 물을 갖다가 바다에 방출한 것그 그건 자체가 재앙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같이 좁은 땅덩어리에서요. 이게 얼마 전에 뭐 동해 앞바다에서 또 지진 났다거나, 지진 났다 그러면 막 가슴이 덜컥덜컥해. 예. 거기 원전이 몰려 있잖아요. 거기 원전이 그 울진이 그쪽 아래로 동해안 끼고 쭉 내려가는 원전이 하나가 잘못됐다 그러면 우리는 인구 밀도가 심한 나라이기 때문에 예. 그 아래는 전멸해. 전멸이에요. 우리는 무슨 그냥 대충 이게 너무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야. 이 예. 문제를 예. 나는 적어도 우리가 생명을 담보하지 않, 그러니까 생명을 담보하는 정도의 그런 그 위태로운 원전을 설치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어리석은 생각들이다. 이게 첫 번째 생각이고, 두 번째는 내가 기독교 목사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예. 이게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수 있다고. 그렇죠. 은혜가 있어. 주어진 그럼요. 은혜가 값없이 주는 거예요. 값없이 은혜. 은혜라는 게뭐 값없이 받는 거지. 돈 예. 주고 사는 게 아니잖아. 예. 아, 햇빛이라는 게 많은 게 공통인데. 예. 나는 요 햇빛 51kW 설치를 하군요. 어떤 생각이냐면 햇빛이 많이 내려와가지고 막 여기 앉아 있으면은 난 눈이 안 보이잖아 지금. 이 마치 그 한국 전력의 전기가 블랙아웃이 돼가지고 전기 공급을 못 한다 하더라도 설사. 예. 우리는 최대한, 그러니까 우리는 이 햇빛 발전소를 갖고 최소한의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공동체다. 그래서 그 전기로 빵을 굽고 그 전기로 아이들에게 난방을 하고 더우면 여기서 냉방을 해주고
그런 그 생각을 하면 기분이 높아요. 네. 이게 지금처럼 이 자본주의화된 이 물질 맞는 시대에서 교회가 계속 여기 익숙해진 거거든요. 지금 네. 자본주의에 익숙해지면 안 돼, 교회는. 네. 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교회 안에. 어? 그러면 나는 교회 목상에다가 뭐 크든 작든 저걸 설치하라. 우리 같은 경우에 한 달에 내가 100만 원에서 뭐 막해 맥시멈으로 150만 원 정도 낸다고 하자고. 그 정도 비용이라면 일반 학교에서 보통 많이 낼 때 700에서 1000만 원씩 낸다는 건 전기세를. 700에서 1000만 원이요? 내가 직접 확인한 거야, 교장 선생님들한테. 예. 근데 우리는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한 달에 한 5, 600만 원으로 세이브가 되는 거지. 그렇네. 어? 엄밀히 따져가지고. 예. 우리 그걸로 우리는 또 다른 일을 하잖아. 그렇죠. 그걸로 선교사도 보내고. 예. 어? 그걸로 아이들 장학금을 만들어 아이들을 공부시킬 수 있고. 그렇지 않다니까. 나는 직접 저거를 지금 운영해가지고 벌써 3, 4년을 저 햇빛 발전소를 직접 써본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저게 엄청난 경제적인 효과를 갖다죠. 예. 엄청, 이건 상상할 수 없어는 그게 부가가치를 만들어준다니까. 그것을 세이브를 해가지고 또 선교사를 터키로 보내고 지금 뭐 인도로 보내고 이런 걸 해결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아래 우리 지금 우리 저 집사님 맞는지 모르지만 버섯도 키우고 계시죠. 버섯을 키우잖아. 예. 버섯을 키우는 게 얼마나 웃기냐면 버섯이라는 게 냉방하고 저 온도 조절하고 습도 조절하면 버섯은 나오는 거예요. 예. 버섯이라는 건 철저하게 온도 습도에 의해서 자라는 거지. 맞아요. 자, 온도 습도라는 건 전기야. 전기로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일정하게 딱 그 설정해 놓잖아. 그러면 계속 고온도를 조정해주고 고습도를 조정해. 그러니까 버섯이 자라는 거지. 그렇죠. 그걸 우리 아이들이 또 버섯을 따. 따고. 그래서 그걸로 아이들 또 밥을 해서 먹여. 예. 이게 몽골의 미래 산업이라고. 예. 어? 교육적 효과가 엄청난 겁니다. 교육적 효과까지. 아, 우리가 정서적으로 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는 당위가 있는 거야. 우리 예. 인간에게는. 우리가 도덕적 당위를 넘어서는 당위가 있잖아. 그렇죠. 인간에게. 예. 어떻게 살아야 돼? 어? 아, 가장 아름답게 산다는 게 뭔가? 예. 행복하게 산다는 게 뭔가? 어? 사람이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나는 지구에서 잠시 있다 가는 존재인데 예. 우리 후손에게 앞으로 어떤 세상을 만들어줄 것인가? 이런 좀 철학적이고 또 의미 있는 생각을 하게 하고 그런 교육을 아이들과 함께 시킬 수 있고 아이들에게 그런 걸 가르칠 수 있다는 건 굉장한 효과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 어? 정서적인 만족도라는 게 다르다 이런 얘기야.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소모적인 논쟁을 할 때가 아니에요. 나는 원전, 뭐 신재생 그건 써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가 안 간다니까. 저 정도의 규모의 어? 그 햇빛 발전소를 설치하고 거기서 전력이 생산돼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 교육적인 또 효과가 있고 또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느끼는 만족도가 지금 저 선교사들 같은 경우는 우리 여기 이 햇빛 발전소 이 프로젝트를 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거 구경하러 옵니다. 네. 아, 와가지고 아 이거 선교지에서 이거 해야 되겠다고. 왜 선교지라고 하는 것은 빵과 전력이라는 게 에너지 주권이 없으면 그래서 빈곤한 거야. 인간이 맞아요. 에너지 주권이 없으면. 맞아요. 에너지 주권이라고 하는 게 뭐냐고. 에너지에 대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거야. 그러니까 노예가 된 거라니까. 노예가 되는 거죠, 거기에. 에너지 주권이 없다는 건 에너지의 노예가 된 거지. 예. 그러니까 자꾸 완전히 기대는 거야. 그게 자기 후손들을 갖다가 죽이는 그런 독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건 내 일과 관계없다고 보는 거지. 이게 어리석은 생각이지. 알겠습니다. 이건 정치나 어떤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확고한 목사님의 그 소신, 우리는 어쩌면 에너지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고 하면 이 에너지 노예의 상태를 자각하고 해방시키는 것이 실제로 우리들의 삶의 어떤 근절을 바꾸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됐어요. 그 에너지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거대한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이거는 이념의 문제도 아니고 그 종교의 문제도 아니고 권력에게 붙잡혀 있는 것이 그것이 부끄러운 일 아닌가 이런 각성을 주는 그런 일갈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또 다른 그 태양광 자립시설들을 조금 더 찾아내서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는 그런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몽골학교의 사례 여기까지. 다음에 뵙겠습니다.